법과 도덕입니다. 사회생활이 단순했던 시대에는 도덕규범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나 사회생활이 발달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도덕규범에서 법규범이 서서히 독립 분리되었다. 도덕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슬쩍 나왔다는 겁니다. 법이 독자적인 영역과 역할을 가진 이후에도 법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다. 법의 구속력의 근거는 도덕에 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덕에서 이제 이렇게 분리되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근거가 되는 것은 도덕이다. 그런데 법은 이러한 도덕을 구체화 실현시키는 수단이 된다 하는 겁니다. 도덕은 선을 명한다. 선, 착하게 살아라 하는 거죠. 악을 금하는 사회 규범이다 하는 거죠. 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불가분의 협력 관계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도덕, 법, 서로 보완해주고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뭐 이런 관계 있죠. 그러나 법과 도덕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 규범으로 지배 영역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도덕의 예를 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라. 그렇죠?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라. 아주 도덕심이 있어. 도덕적인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처벌받지 않죠.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노인한테 처벌받지 않잖아요. 에휴, 얘는 안 되겠어. 뭐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간에 법과 도덕은 좀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자는 요 구별 기준입니다. 그럼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 가지 구별 기준이 있어요. 외면적이냐 아니면 내면적인 것이냐. 타율적인 것이냐 자율적인 것이냐. 사회생활 규범이냐 개인생활 규범이냐. 행위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냐 행위 도덕성을 따지는 것이냐. 양면성이 있는 것이냐 당면성. 강제적이냐 비강제적이냐. 이런 그런 특징에 의해서 구별 기준에 의해서 얼마든지 구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과 도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별 기준은 강제성 유무입니다. 강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강제할 수 없느냐.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 학설이 아닌가 합니다. 이걸 이제 도표로 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도표로 써놓은 것인데 대상은 법은 외면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도덕은 요 한번 도표 보십시오. 도덕은 내면적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죠? 법은 사회생활 규범이고 도덕은 개인의 생활 규범이다. 관계, 법은 권리와 의무라는 양면 관계가 있습니다. 도덕은 의무만 있어요. 의무. 일방적인 편면 관계다 하는 거죠.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됩니다. 그러나 도덕은 양심의 가책이나 사회적 비난. 요 정도죠. 법은 그 근거가 역사적, 사회적 사실에 근거한 경험적이고 상대적 규율이다. 그러나 도덕은 이러한 역사적이고 사회적 사실의 근거, 이러한 것에 좌우되지 않는 선험적이고 절대적 규율을 얘기를 합니다. 기준, 사실적인 것을 기초로 하며 평균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은. 그러나 도덕은 사실과 적절한 이상을 기초로 하며 양심적인 이상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양심적인 이상인일 경우에 있어서는 도덕적 감정 이런 게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법과 도덕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별 기준을 대상으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외면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법이고 내면적 행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도덕이다. 기반, 사회생활 규범. 법은 사회생활 규범이고 도덕은 개인생활 규범이다. 법은 권리, 의무의 양면 관계다. 그러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만의 일방적인 편면 관계다. 법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도덕은 양심의 가책이나 사회적 비난에 의한 강제 정도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 사회적 사실에 근거한 경험적 상대적 규율이다. 도덕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사실에 좌우되지 않는 선험적 절대적 규율이다. 법은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도덕은 양심적인 이상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법과 도덕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과 도덕의 구별 관련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좀 뭔가 나오지 않아요? 법은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외적인 물리적 강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물리적 강제, 외적인. 법은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덕에서의 강제력은 정신적 내지 심리적 과정을 매개로 한다. 대체적으로 이제 구별이 가능해졌습니다. 법과 도덕은. 법의 강제성이 있다는 의미는 법은 국가 권력을 통한 강제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과 도덕의 구별이 이런 것을, 이런 입장을 따질 때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법과 도덕의 구별이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즉 법은 권력을 배경으로 한 외적인 물리적 강제를 가능하게 하고, 도덕에서의 강제력은 정신적 내 심적 과정을 매개로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 이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구별이 가능하죠. 여러 가지 이제 기준에 의해서. 그러나 사회생활이 행위규범을 이루는 데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구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양자의 관계는 서로 보완적인 입장에서 사회질서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협력관계를 무시하고 어느 한쪽만을 과신하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서로 보완적 입장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이러니까 필요 없어, 도덕은 이러니까 필요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제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법의 목적은 도덕의 실현 가능성에 도움을 따라서 도덕은 법의 타당성의 근거로 기능한다. 도덕이 뭐냐? 법이 이것이 타당할 수 있느냐, 타당하냐 안 하냐의 그 근거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한편으로는 법은 도덕의 요구를 사회생활에 넓게 미치게 한다는 의미에서 도덕은 법의 최대한이다. 이게 표현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한 번씩 외워두세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도덕은 법의 최대한이다. 다시 한번 이제 그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에 따른 사고의 결과물로서 윤리적, 자율적 규범이며 그 목적은 선의 실현이다 하는 겁니다. 도덕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당위 규범임을 뜻하며 도덕 규범은 언제나 명령형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도덕의 특징이자 도덕의 개념 정의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은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며 타율적, 강제적 규범으로서 정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건 일반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의 정의 실현. 법의 목적 관련된 부분인데, 요 법의 목적에 앞서서 법의 기능이 뭐냐, 요즘 법의 기능이 뭐냐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저희 규범적 기능 그리고 사회적 기능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규범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동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거죠. 행위 준칙, 어떤 걸 할 건가 말 건가. 요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 뭐 이렇게 해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모델.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돼도 되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평가 기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잣대로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행위. 행위에 있어서 평가 기준이 된다. 그게 이제 규범적 기능입니다. 또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요새 있어요. 사회적 기능.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 또는 공권력 주체로부터 개인의 나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소위 억지 기능, 보장 기능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 확대 기능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어떤 규범의 법 규범에 의해 가지고 나에게 권리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권리에 따라서 의무의 부담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 역할 확장 기능이 있어요. 또 분쟁 해결 기능이 있어요. 분쟁을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분쟁이 발생됐을 경우 그 분쟁을 또 해결하기도 한다. 또 최근에 있어서는 분배를 재화를 분배하는 기능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행정법이라든가 경제법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법에 의해서 재화를 분배하도록 법에 의해서
적극적인 법적 기구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하여 어떤 그 정책적 기능일 수 있겠습니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 추구하는 바, 법의 존재 목적은 뭐냐? 일반적인 법의 목적이 있을 수 있고 각각의 개별 실정법이 갖는 목적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모든 법의 공통적인 일반적인 법의 목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정의 실현,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걸 얘기를 합니다. 세 개의 지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정의라고 하는 것. 합목적성. 법이 목적하는 바 그 목적에 부합되게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 옆에 있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법은 기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법적 안정성.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안정적. 이 사람한테 다르고 저 사람한테 다르고 이래서는 안 돼요. 법은 예측 가능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함부로 변동되지 말 것.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하고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공통적인 법의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개별적인 법의 목적은 그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벌이라고,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질서 유지. 그런 거죠. 각각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개별적 목적.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의와 관련된 개념인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개념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대략 3, 4개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정의와 관련돼서 다수의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이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본 정의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또 정의 아니냐라고 하는 또 이런 그 개인의 자유의 관점에서 보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있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목적적 정의론이라고 하는 것. 그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의 아니냐. 소위 법이 갖고 있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소위 얘기하는 최근에 있어서 그 마이클 샌들 하버드대학 교수가 얘기하는 소위 공동체주의적 정의론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토론 과정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공동체 구성원의 좋은 삶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지를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그걸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공동체적 정의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시대에 있어서의 법의 생성과 관련돼서 살펴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강의 말미에 조금 그 법의 본질론 관련돼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 뭐냐 그 이상이 뭐냐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야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1강 정례 및 퀴즈입니다. 강의 말미에 퀴즈하고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습득한 지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13강까지 계속해서 끝부분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시대 규범의 특징은 그 원시대 규범이 성격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원시시대 규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분화되지 않은 미분화 상태라고 하는 거 그런 상태에서 감정적 규범의식을 가졌다. 거기에 근거해서 규범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은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시대 규범의 역할을 했던 것은 어떤 것들이 규범으로서 역할을 했던가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법의 생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것도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시대 법의 생성과 관련돼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하느냐? 법의 존재 목적 관련돼서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법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이 일반적으로 이제 공통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법이 갖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개별 실정법이 갖는 목적. 일단 법의 존재 목적, 일반적인 법의 존재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의란 무엇인지,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와 관련돼서 이 개념 정의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의 개념 정의가 내려질 텐데, 정의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법과 도덕의 구별 기준입니다.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별 가능한 것이냐? 여러 가지 구별 기준이 있습니다. 양면성 또는 단면성, 강제성, 비강제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덕 구별, 법과 도덕 구별 기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또 한번 우리가 배운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자연법칙하고 이제 사회규범의 이제 차이점인데, 자연법칙은 존재의 법칙으로서 항상 같은 모습으로 적용되며 예외가 없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그 대상은 모든 물체, 우주 만물이 그 적용 대상입니다.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되는 것은 우주 만물이다. 사회규범, 이것은 당위의 법칙. 아까 자연법칙은 자인법칙이라면 자인. 사회규범은 졸렌의 법칙, 졸렌.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고 예외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조직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법칙, 사회규범,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그 법과 관련돼서 법과 구별되는 타 사회규범에서 한번 정리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법과 다른 사회규범이 뭐가 있느냐? 윤리, 뭐 관습도 있고 종교도 있고 도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리란 뭐냐? 여기 한번 텍스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 에티케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즉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곧 도덕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는 실제의 도덕 규범이 되는 원리를 얘기한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윤리는 인간이 행해야 할 올바른 길이며 공동의 선에 해당하는 길이 바로 윤리이고 그 길에 따라서 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윤리란 무엇이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도덕입니다. 도덕. 도덕이란 뭐냐? 아까 이제 도덕과 윤리는 이제 비슷하게 쓰여진다고 그랬죠. 근데 또 조금 더 개념 분석을 해보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에 따른 사고의 결과물로서 윤리적 자율적 규범이며 그 목적은 선의 실현이다. 선의 실현. 도덕은 그 목적을 선의 실현에 두고 있습니다. 윤리적 자율적 규범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덕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는 것은 그것이 당위 규범임을 따며 도덕 규범은 언제나 명령형으로 나타난다. 도덕도 명령형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당위 규범이다 하는 것이고 언제나 명령 규범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정의를 해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며 타율적 강제적 규범이다. 그리고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뭐 목적이 뭐 정의 실현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타율적 강제적 규범이라고 하는 거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고 타율적 성격을 갖고 강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이다. 그리고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법과 도덕 이렇게 윤리 이렇게 차이진다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통적인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모든 법의 공통적인
목적. 뭐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와 관련돼서 여러 학설들이 존재하죠. 첫 번째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이게 정의 아니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이게 자유주의적 정의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목적적 정의론을 주장을 합니다. 목적에 부합되는 것,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네 번째로는 이제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인데, 이거는 이제 마이클 샌들 교수 등이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의를 행복의 합계나 자유보장으로 단순히 설명할 수는 없고, 오히려 다양한 도덕적, 종교적 가치에 대한 논의로부터, 논의를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이 좋은 삶과 공동선에 대한 답을 천천히 찾아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명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가 주장한 공동체주의 입장, 네 번째죠. 공동체주의 입장이라는 미덕 추구인데, 그 정의의 개념의 정의와 관련돼서, 개념 정의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입장을 나타내냐 하면, 가장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만 다양한 도덕적, 종교적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는 진정으로 공정한 정의, 저스티스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가장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만 다양한 도덕적, 종교적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는 진정으로 공정한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